요즘 여러 축제와 행사 무대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여성 듀오 홍조 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의상도 깔맞춤했네요. 네. 네. 노랑노랑하게. 아, 네. 원래 무대에 설 때도 이렇게 색깔 잘 맞춰서 입어요? 네. 네. 저희 아. 네, 핑크색, 하늘색. 그래요. 네. 먼저 두 분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로 따뜻함을 전달하고자 하는 보컬의 최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의 이야기를 연주하는 홍조밴드의 건반 가빈입니다. 네, 그래요. 따뜻한 목소리로 일상을 전하는 홍조밴드?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처음에 홍조밴드라고 이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네. 뭐 홍 씨와 조 씨가 만났나? 네. 무슨 뜻이에요? 홍조 밴드 일단 홍조라는 뜻이 두부를 밝으스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노래를 듣고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담았습니다. 아, 볼이 네. 밝으레질 정도로 네. 좀 행복함을 네. 전해주고 싶다. 네. 아, 두 분 이미지하고도 잘 어울리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 두 분은 원래는 어떤 사이였어요? 저희는 원래 친한 언니 동생 사이였는데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만나서 음악과에서 같이 음악을 하다가 예. 네, 재즈 밴드를 처음에 구성해서 이제 연주를 하다가 연습도 하고 하다가 예. 이제 팀원들이 군대도 가버리고 뭐, 네, 하나둘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저희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둘이 이제 버스킹을 시작으로 네, 홍조 밴드가 탄생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두 분이 노래를 하게 된 거네. 멤버가 네, 없어지면서.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은 어떻게 버스킹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음악 하고 싶은데 우리 공연하고 싶다. 우리 뭐 하지? 하다가 이제 둘밖에 없으니까 둘이 버스킹 해보자. 그래서 시작했는데 저희를 이제 팀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팀 이름 뭐예요? 팀 이름 뭐예요? 아, 처음에는 팀 이름도 없이 네, 그냥 네. 둘이 네. 이제 버스킹을 시작한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가빈 형이 이제 홍조 밴드예요.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네. 홍조 밴드가 됐어요. 즉흥으로 지은 거예요? 네. 아, 어떻게 보면 즉흥일 수도 있다. 네. 아, 그러면 이 수영 양이 여기는 리더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처음부터 그 이름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이제 홍조 여성스러운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뭐 홍조냐 카사노바 하자. 카사노바? 네. 카사노바 아니에요. 뭐. 또 뭐 있었지? 막 그런 류에 이제 여러 물어봤는데 이제 가빈이가 그건 아닌 거 닮아. 계속 이렇게 하게 돼서. 네. 카사노바도 나름 여성 듀오의 이름으로는 좀 반전 매력이 있기도 하네요. 네. 아, 그래서 홍조 밴드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보컬과 피아노로만 구성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은 딱히 저희는 다른 이유는 없었고 일단 저희 둘이 남겨졌었고 둘이 남다 보니까 네, 남겨졌는데 공연은 하고 싶고 근데 이제 건반이랑 보컬이 해도 나쁘진 않겠다 해서 버스킹을 했는데 이제 처음 공연을 하게 됐을 때랑 행사할 때는 저희가 너무 부족하다 생각했었죠. 처음에는 네. 둘만 하는 거 네. 너무 좀 그런 네. 건 아닌가.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후배들도 이제 되게 작은 셋으로 많이 다니고요. 예를 들어 2인조, 3인조도 많이 생겨나고 하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소리가 비진 않을까 아니면 조금 뭔가 모자라진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후배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잘 해왔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잘 지내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냥 생각이 났어요. 못한 말들 모두 가슴에 두고 한번
그러면 여성 듀오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여성 듀오의 매력은 잔잔함 속에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너무 화려하지 않는다 보니까 되게 담백함 속에서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같고 관객분들도 처음에는 둘이만 나왔으니까 네. 하시다가 반전되는 그런 재미에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요. 가빈 씨. 네, 제가 생각하는 건 되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여성 듀오면 약간 되게 친구 같은 느낌도 되게 강하고 약간 뭐랄까 케미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 되게 좋고 여성 둘이 발산하는 케미? 네, 네. 막 웃고 막 떠들고 이렇게 이렇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모습이 관객들도 되게 이렇게 좀 친근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인디 밴드들은 노래들이 대부분 일상을 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큰 뭐 사랑 이야기 아니라 네, 네. 그러다 보니 여성 밴드들이 또 그런 소리를 내는데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말씀하신 일상의 따뜻함이랄까 네. 이런 것들. 그 여성 듀오도 그렇고 인디 밴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작곡들 네. 많이 하잖아요. 네. 홍조는 어때요? 자작곡들이 있어요? 네, 저희는 자작곡 보통 공연에서는 칠 때 자작곡이 7이고 이제 대중곡이 3이면 이제 행사에서는 6대 4 정도로 아, 그 정도로 자작곡 곡을 네. 6으로 부르고 네, 이제 다른 곡을 4로 네. 그 직접 작곡한 곡에는 어떤 게 있어요? 붐붐붐도 있고요. 오랜만이네요. 라는 곡도 있고. 가빈 씨는 저는 보조개 라는 곡이랑 꿈 이런 곡도 있고 네. 혹시 두 분이 자작곡한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곡은 어떤 거예요? 특별히 인기 있는 곡이 있어요? 세 곡 정도 뽑히는 것 같은데요. 네. 보조개라는 곡과 싱얼롱이라는 곡 그리고 오랜만이네요. 그럼 보조개는 여기서 작곡한 네. 거? 다 그러면 가빈 양이 작곡한 거예요? 네, 보조개. 그리고 두 곡은? 제가. 그래요. 균형이. 네. 그래, 맞네요. 그러면 좀 멤버 각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리더인 네. 수영 씨는 고향이 제주가 아니라고요? 네, 저는 이주민이고요. 온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제주에 온 지는 5년. 그러면 네. 음악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음악을 시작한 지는 이제 홍조 시작한 건 2년 반 정도 됐고 네. 음악을 제주도 와서 시작한 게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네. 제주 와서 음악을 네, 시작을 한 거네요? 하면서 어떤 계기로? 네. 이제 제주도에 오게 된 계기는 이제 부모님이랑 부모님이 이제 카페 해볼래? 해서 이제 왔는데 제주에서? 네. 네.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어요. 근데 조금 더 하고 싶은 걸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뭘 좋아하지? 하다가 이제 음악을 원래 좋아했었는데 취미로만 생각했었거든요. 음악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한라대학교에 음악과가 있더라고요. 제주도 이미 내려온 상태고 그래서 진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가빈 양을 만나고 만나서 네, 이렇게 여기까지. 밴드까지 하게 네. 되고 제주에서 그러니까 새롭게 음악 인생을 시작한 거네요. 음악 네, 공부서부터 네, 네. 아 그래요. 근데 그 어렸을 적에 판소리도 배웠었다고요? 아 배웠다기보다는 이제 저희 막내 이모가 명창이세요. 네 근데 이제 따라다니면서 터울이 많이 안 나서 네. 따라다니면서 이제 막 할아버지들한테 이제 막 혼나면서 이모 옆에서 네, 어깨 너머로 많이 배웠어요. 그게 좀 도움이 돼요? 지금 노래하는데? 네. 왜냐면 이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제 제 목소리가 막 네. 깔끔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조금 저음이죠? 네. 말할 때 들어보니까 네. 보통 저 그 노래만 들으시면 40대 아, 정말요? 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그렇게 네. 들리지는 않던데.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네.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네. 그래. 혹시 그럼 어렸을 적에 배웠던 판소리 중에 좀 기억나는 구절 있어요? 잠깐 좀 네, 들려봐 줄 수 있는? 흥부가인데 네. 제가 감기가 올라가지고 원래 감안하고 들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부분이 네. 옛날 운봉 함양 두 얼 품에 흥부놀부 두 형제가 살았는디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데 대장부만 볼 먹고 오고 삼살방에다 이사 건고 우구방에다 집을 짓고 길 가는 황행냥만 재물 뜯기 붙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코가 막혀서 너무 안 돼요. 어릴 적
유일하게 배웠던 네. 게 지금도 가사가 기억이 네. 나네요. 네. 어, 근데 너무 엄하셨어가지고 할아버님들이 가르쳐준. 네. 본인의 아까 얘기 좀 약간 낮은 뭐 중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른들도 좋아하는 목소리인 것 같다고 네. 얘기는 했는데 네. 본인의 목소리는 마음에 드세요? 네, 저는 제 목소리 좋아요. 본인의 목소리 매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이스럽지 않은 네. 어머니 아버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목소리. 네. 자, 그러면 이제 건반을 하는. 네. 가빈 씨. 네. 예. 가빈 씨는 그럼 피아노는 언제부터 배운 거예요? 피아노는 제가 어릴 때 7살 때부터 배웠는데 그 뒤로 이렇게 계속 꾸준히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예. 제가 취미로만 계속 쳤었다가 예. 제대로 시작한 건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전공을 해 보려고. 네. 그래서 피아노 전공을 한 거예요? 네. 재즈 피아노 전공으로 바꿨어요. 아, 대학을 가면서 네. 그 전에는 클래식 하다가 네, 클래식 이라기보다는 그냥 뉴에이지 약간 쳤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럼 이제 피아노를 그래도 오랫동안 꽤 쳐왔는데 네.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재즈 피아노를 전공해 보겠다 했을 때 부모님 잘 이해를 하시던가요? 어때요? 아니요, 그때는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재즈 피아노가 뭐 무슨 뭐냐 있냐 모르시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 이제 학교를 가고 싶은데 내가 실용음악과를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재즈를 일단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게 되게 기반이 된다. 여기 학과에. 그래서 뭔가 기초를 좀 많이 쌓고 싶어가지고 이걸 배우고 싶은데 도와주시라 이렇게 말씀 진지하게 드렸더니 네. 그냥 믿고 그냥 그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요. 두 분 다 홍조가 됐어요. 네. 방금 공연은 끝나가지고. 그래요. 네. 아까 감기 걸렸다고 고생 걱정했는데 네. 어때? 괜찮았어요?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티 안 내려고. 그리고 나도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네. 그래도 잘 하더라고요. 네. 오늘 공연 어땠어요? 저는 아무래도 오늘 공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보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자체가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약간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데도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아니야 관객분들이 그래도 호응이 꽤 좋더라고요. 네. 여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박람회장이어서 사실 공연장처럼 착 집중이 네. 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또 매번 공연할 때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매번 할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뭔가 할 때마다 제가 연주하는 느낌, 감정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이렇게 좀 오픈된 공연장하고 집중되는 공연장 어디서 더 좀 몰입이 되고 실력 발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집중되는 것이 몰입이 저도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수영 씨는 공연 어땠어요? 네, 오늘 저는 관객의 많은 소통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 네, 그렇지만 그래도 홍조를 조금이나마 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은 좋고 네, 그래 그래도 아까 보니까 한우성 치는 남성 관객들 꽤 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공연장 아까 얘기처럼 갈 때마다 다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분위기도 네. 다르고 관객 수도 다르고 네. 오늘 뭐 관객들은 어땠던 것 같아요? 좀 호응이 좋았어요? 오늘은 많이 경직돼 있었던 것 같아요. 관객들이? 네. 관객분들도 저희들도. 관객이 네. 경직되면? 저희도 안 그러려고 해도 경직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가빈 씨는 혹시 기억나는 뭐, 꼭 뭐 아주 멋진 공연이 아니었더라도 혹시 에피소드라든가 기억나는 공연장 있어요? 아니면 너무 힘들었더라든가? 밭담에서 이렇게 공연을 했었는데. 밭담? 네. 밭담 축제장? 네. 네. 근데 무대가 되게 예뻤거든요. 뒤에는 이제 바다랑 풍차가 보이고 바람도 예쁘게 색깔이 있고 저희 들고 앉아 공연으로 저희가 공연을 했는데 관객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막 김밥도 먹고 막 편안하게 보시는데 되게 뭔가 모두들 말씀드렸지만 조금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때 언니가 되게 신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 엄청 웃으면서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완전히 필 받았던 공연? 네. 그래요. 두 분 다 아주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혜진 씨? 네. 봤는데 네. 제자라고요? 네. 수영 씨? 제 제자. 네.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된 제자예요? 제가 학원에 출강할 때 이제 알았던 학생이었고 저랑 연애 계속 닿아서 지금까지도 대학을 지나가면서 저랑 잠깐 저한테 안 배우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인데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보컬을 지도를 한 네, 거예요? 네. 그럼 그 당시는 수영 씨도 배우는 학생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컬을 지도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교수님이 먼저 여쭤봐 주셔가지고 한번 가르쳐보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도 학생으로 배우면서 네. 뭐 제자들을 가르친 네. 거예요? 이제까지 뭐 가르친 제자가 얼마나 돼요? 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네. 되는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친구들은 또 이제. 그래요. 네. 근데 아까 그 혜진 씨 말이 장난이 아니라고 선생님이 엄격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야기가 노래도 노래지만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운다고 표현을 하던데. 그거는. 가르칠 때 어떤 느낌으로 가르치냐 궁금해요. 저는 일단 안 돼라고 하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이제 친구같이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요. 무섭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 네. 다양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지금까지 한 3, 40명 정도나 가르치다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많다고요. 네, 그럼요. 네. 왜냐면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실력이 향상이 많이 안 되니까 그런 친구들 이제 많이 스스로 깨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방에만 있어서 이제 연습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면도 이제 안타깝고 또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잘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무대가 많지가 않아서 확실히 2, 3년 전보다는 지금 훨씬 많아지긴 했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아서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음악하는 학생들이 나는 뭐를 꿈꿔볼까 했을 때 너무 깜깜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딱 그 정도의 무대와 그 정도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뭔가 루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아마추어 학생들도 상설적으로 원하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설 공연장? 네, 뭐 그런 것도 좋고요. 네. 친구들끼리 해서 그거를 이제 대회를 열어서 SNS를 자기 PR 하는 거를 그런 프로그램을 만약에 해서 그게 PR이 된다면 이제 밴드부에서도 막 데려가고 같이 공연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실전 다양한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네. 주고 싶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쨌든 조금 먼저 음악을 시작한 선배 음악인으로서 후배들에게 좀 한마디씩 해준다면? 일단 음악을 하다 보면 막연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려울 때가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왔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주저 말고 언니가 꼭 누나 같은 존재가 될 테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이라고 말할 수 있게끔 저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씨는? 저는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맞았다 틀렸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거가 맞으니까 조금 돌아간다고 해도 네, 맞으니까 흔들려 하지 않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